오늘은 이제 오래 쓴 키보드, 굉장히 지저분한 키보드예요. 진짜 꾸밈이 없이 이렇게 머리카락 있고 때가 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늘은 이제 빼서 청소하는 걸 영상으로 이제 할 거예요. 뭐 이제 한번 찍어놔야겠죠.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한번 찍고 여기도 한번 찍고, 카메라로 찍었어요. 카메라로 찍고, 이제 쉬운 거부터, 그래서 쉬운 것부터 빼면 되겠죠? 이 끄트머리는 잘 빼질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빠지네요. 그래서 손으로 빼기 쉬운 거. 뺄 때도 이렇게 옆으로 빼면 이게 고장 날수 있으니까 위로 빼야죠. 부러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것도 잘 빠지네요. 생각보다 안 빠질 줄 알고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빼면 되네요. 순서대로. 두 개씩 빼면 좋은데 안 되네요. 이거는. 그래서 어휴, 이거 안 빠져요. 이건 세 개로 돼 있죠? 세 개로 돼 있어서 그럴 거예요. 이건 하나로 돼 있고 이렇게 안 빠지는 것들은 이렇게 빼면 되죠? 이게 제 짝이 아니라서 그런지 잘안 빠지네요. 검은 거는. 검은 건잘안 빠지니까 이걸로. 이 사이즈가 있으면 그 사이즈대로 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그 칼라민 로션이라고 해서 이제 땀이 날때그 뭐죠? 땀띠가 났을 때 이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기에는 좀 이상해도 치료 효과는 좀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이제 높진 않아도. 세 개가 돼서 이것도 잘 되네. 끈적끈적해요. 오래돼서. 양쪽을 빼면 되죠? 이거는 이제 저번에 이제 영상 했었죠? 이렇게 한쪽 빼주고, 이렇게 가서 또 빼고, 빼고, 어? 깜짝 놀랐네. 고장 난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좀 가려 있으면 좋은데 여기로 들어갈 것 같아요, 먼지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다 됐네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장난 아니에요.
먼지에 이제 그 머리카락에 사람 머리카락 이제 있는 게 정상이죠. 이제 이거를 일단은 빗자루나 뭐 그런 걸로 솔 같은 걸로 이렇게 털면 되죠. 한번 털어볼게요. 솔로만 털었어요. 벌써 머리카락이 싹 없죠. 근데 약간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몇 개는 이제 안 빠지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이렇게 해서 빼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손으로 빼야 될것 같아요. 안 빠지는 것들은. 이 녹슨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녹슬었는지 모르겠네요. 물이 닿지도 않았는데 물방울이 닿았나? 아무튼 이것도 나중에 교체하면 좋겠네요. 이 부분만. 그리고 이게 빼다가 대부분 다 부러뜨려 먹는다고 그래요.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되겠죠? 키보드를 이제 뭐 몇십 년 사용하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신기하죠? 이렇게 이제 청소를 맨날 했다는 건데 저는 처음이에요. 사고서는.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이런데 이제 뺏긴 거를 청소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안경닦이에요. 다이소에서 산 거. 일단은 이건 다시 꽂아놓고. 이거 예배분으로 사놓은 게 있어요. 그래야겠죠? 이걸 세워서, 이거는 세워서 밖에 못 뿌리니까. 이렇게 세워서. 이게 방수 되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산 거는 방수가 돼요. 다른 분들이 산 거는 방수가 안될수 있는데 일단 제가 산 거는 방수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사이사이를 닦으면 되겠죠. 사이사이라고 해도 그 뭐지? 때가 끼는 데가 있어요. 이 끄트머리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다 때가 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클릭할 때 이제 가려지니까, 그쵸? 그 위에 껍데기 키캡이라고 하죠. 키캡에 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사이에 낀 거는 도구를 사용해야겠죠? 이 스틱이죠? 어떻게 보면 얇은, 그쵸?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형성되겠죠? 그럼 이걸로 이렇게 닦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잘 되죠? 너무 세게 하면 부서질 수 있으니까 살살.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거를 다 분해해서 이제 해야지 더 깔끔하겠죠. 근데 먼지가 이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있네요. 끝까지. 이제 대충 이제 처음하고 비교해서 완전히 깨끗해졌죠?
말짱한 상태. 이제는 이거 남았죠? 이거는 이제 그 솔이죠? 솔, 칫솔 같은 걸로 해서 이제 그 하수구 개속에 이제 맞, 딱한 다음에 이제 하면 되겠죠? 얘네들은 뭐 이런 통, 그죠? 이렇게 뻥 뚫린 통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휘젓기만 해도 때가 웬만큼은 빠질 거예요. 이게 다 됐죠? 네, 깨끗하게 한 시간. 이제 개수대죠? 세면대. 우선 물을 채우면 되죠? 그리고 퐁퐁. 이게 또 샴푸가 더 강한 거예요. 바디워시보다. 이렇게 해도 웬만한 때는 다 나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런 긴 부분이에요. 긴 부분 잘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페이스가 굉장히 깨끗하네요. 이렇게 옆에를 닦아주면 되겠죠. 하나하나 닦아줄 필요 없고, 긴 부분이나 이제 보면 있는데 괜찮네요. 닦아준다고 신용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말리다 보면 이제 지저분한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딱 도망가는데 잘 찾아서 가야 되고. 대부분 깨끗하네요. 그래서 빼주고, 이것도 다이소에서 팔아요. 그래서 다시 닫아주고, 진짜 심할 때는 두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깨끗해요. 한 번만 해도 될것 같아요. 완전히 새 거겠죠? 깨끗한. 이렇게 한 번씩 봐야 돼요. 안 닦은 것들 있나? 긴 것들. 다된거 같죠? 그러면 이제 수건을 닦아야 돼요. 이제 수건을 이렇게 펴고 해서 이제 부으면 되죠? 그래서 다 됐어요. 탈출하는 잘 봐야 되고. 이거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거는 방수기 때문에 이제 대충 말려서 꽂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이제 방수가 아니라 엠브란트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어차피 방수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도 상관이 없다는 사실. 이렇게 대충 해서 꽂으면 되겠죠.
여기 물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털어서 물기 빠졌죠? 이렇게 검은 애들은 물기가 많이 이제 흡수가 되네요. 특히 걱정이 되면 드라이기로 이제 대충 말려주면 되겠죠?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살펴보고 물이 이렇게 한가득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조심을 해서 이제 됐어요. 이제 결합 시간 합체. 이제 아까 이제 그림을 찍어놓은 거 그대로 이제 보고 하면 되겠죠? 그 전에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솔이 가장 좋죠? 이런 솔 같은 걸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아까 수건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잘 되네요. 잔 먼지 같은 거를 완벽하게 제거해주면 되겠죠? 키보드 그 청소 ASMR이에요. 이렇게. 수건이 이제 이런 데 걸려서 부러뜨릴 수 있으니까 이런 솔이 가장 좋을 거예요. 먼지 제거도 이런 솔로 하면 되고, 그쵸? 저는 빗자루로 했지만, 그쵸?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꽂으면 되겠죠?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이거죠? 스페이스바. 이게 가장 만만한 것 같아요. 벌써 꽂았죠? 그리고 탭. 탭은 이 정도 있을 거고, 이제 사진을 아까 사진을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사진을 보면 컴퓨터에다가 제가 이제 아까 찍어놓은 걸 업로드했어요. 제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이제 가장 쉬운 거부터 하면 되겠죠. 또 길쭉한 거, 이것도 엔터. 엔터는 이쪽에 있네요. 그리고 캡슐락이죠. 캡슐락은 바로 위에. 시프트. 푸시. 그다음에 컨트롤 끝에 있죠. 엔드가 이쪽에 있죠. 여기 엔드. 그리고 이게 그거죠. 이제 끈끈한 게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닦아주기 손으로. 탭이죠. 그 다음에 F12. 긴 거. 이것도 이제 이거죠. 여기에 달러 표시. 이게 방향 표시가 좀 헷갈려요. 방향 표시는 여기다가 모아놓고, 물음표. 여기 있죠? 엔터 옆에. 이게 특징적인 거가 있으면 손에 잡으면 돼요. 한영. 한영은 여기 있고.
또 화살표는 이쪽에다가 모아놓고 한자 한자는 어디냐? 아 여기 있네요. 끝에 머리 저는 한자는 거의 안 쓰는데 아주 가끔 이제 쓸 때가 있더라고요. 업 그리고 엽이죠. 업 그리고 이건 락이죠. 락 거는 거. 락.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진짜 헷갈려요. 이런 것들 점점 다음에 엔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여기가 평평한 데가 밑에고 이제 이게 위에요. 이게 절벽같이 내려가는 데가 위에고 여기가 정면 나를 향하는 쪽이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써 있네요. 구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네요. 이 숫자를 세면 돼요. 이제 그림에서 이게 몇 번째 숫자인지 몇 번째 자리에 있는지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반응 표시. 이제 쉬운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홈이죠. 여기인가? 홈. 파인. 아 이게 잘못 들어왔다. 이게 알트가 아니라 이거네요. 파인이네요. 이렇게 바꾸면 되고 여기가 알트네요. 알트. 캡슐락. 아 캡슐락이래. 이 몰라요. 영어 뭐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찍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부분 스킵 할게요. 이제 마무리가 돼가네요. 이제 찾을 때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찾는 게 편해요. 이 옆으로 이렇게 자기 이제 스타일대로 하면 되겠죠. W 다음에 E니까 E 그 다음에 R이니까 R 그 다음에 T T가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U 그 다음에 I 이건 I 아이고. P P가 어디였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 했죠. 마지막 마지막 두 개 다 끝났습니다. 좀 끈적임이 있네요. 이렇게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약간 끈적임이 약간 있어서. 그러면 이 페이보리트 이걸로 이제 다시 하면 조정 주면 되겠죠? 이렇게 약간 이제 해서 이렇게 해서 위에를 다시 한번 너무 빡빡 밀지 마시고 이제 적당한 힘으로 살짝 살짝 이제 쓰다듬듯이 하면 되겠죠? 벌써 다 날라갔네. 그래서 다시 한번 직접 뿌리면 이 타이 스며들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끈적임이 약간 남아 있을 경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깨끗한, 그러니까 마른 면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제 아까보다 더 깨끗해졌죠? 산뜻한 마음으로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